제가 지금 앉으실 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예, 보살이 오셨네. 보살, 보살이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무당이라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신을 섬기고 사셔야 되는 분이 그냥 사신 게 어떻게 보면 잘못인 겁니다. 옳고 바르게 열심히 사신 거는 맞는데 일종의 신병에 준하게 여기저기 다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으로는 56, 무슨 원래는 띠? 양띠, 10. 58. 예, 58. 58, 그러니까 작년에 57이었잖아요. 예. 근데 56대부터 급격하게 운이 치고 들어오면서 몸으로 치다가 이제는 금전적으로 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사람으로 또 치고 들어오는 거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사람들하고는 잘안 가까이 하게 되면 제가 모든 옆에만 있어도 나랑 자리 바꿔 앉을래요? 나점좀 봐줄래요? 아니요 저는 너무 진짜 그게 모르는데 아니라 정말 이 집안 내력이 특히 친정 어머니 쪽,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쪽으로 이 신의 근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나이로 지금 예. 58이시거든요. 58 살아오시면서 편하게 사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롤러코스터 그렇죠.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50대 이제 후반이 되면서부터 병이라는 게 오고 다치고 깨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집안 내력이 친정도 그렇지만 이 시댁도 굉장히 복잡해요. 선대분들이 환란이 많다는 겁니다. 네. 부모님부터 잘 살고 계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금술 좋았어요? 그렇죠. 안 좋았습니다. 그럼 저 선생님 지금 금술 좋아요? 저는 혼잔데요. 아예 안 가셨죠? 아니요, 갔다 갔다가 왔죠? 근데 보세요. 나는 안 가봤어요. 예. 왜, 그냥 우리가 평범하다는 거는 성인이 돼서 좋은 사람, 선남선녀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또그 안에서 자손들 이루고 사는 게 평범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 세대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아이들. 평범치 않다는 겁니다. 왜 평범치 않냐는 거죠. 옛날에 30살 때 점집을 갔더니 깃대를 잡아버려 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울기만 하고 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 말은요, 무당을 대란 뜻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닌데도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로 나눠지는데. 분명히 선생님도 끼가 다분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웃자고 자리 바꿔 앉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근데 계속 나는 되도 않는 병이 생기고 다치고 깨지고, 다치고 깨진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왜 그러냐는 거죠.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이란 존재들이. 그걸 갖다가 극복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신하고 다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굴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생일이 언제 되세요, 선생님은? 저는? 음력으로 11월 28일이고 양력으로 12월 29일이에요. 11월 동짓달 생이잖아요. 팔자 더럽죠. 예. 부모덕이 있어요, 형제덕이 있어요, 아니면 서방덕이 있었어요, 자식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테레사 수녀님 같이 수녀처럼 살든가, 저처럼 신을 섬기고 보살로 살든가, 아니면 머리 깎고 비구처럼 살든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거죠. 아이는 셋을 줬을 텐데 둘은 보여줘요. 아이가 몇이에요? 다 잃었어요. 셋이나 다? 예. 왜? 그냥 자연유산? 유산되고 거의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가끔 갔다 철부지같이 애기 같은 짓도 해요. 예, 본인 많이 해요. 스스로가. 많이 해요. 그거는 태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들부터 천도가 안 되고. 또,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것도 급격하게 많이 와있고요. 어머님은 어디 계셔요? 어머님은 서울에 계세요. 같이 따로 살아요?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엄마하고 안 맞아요. 엄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엄마가 무슨 띠? 용띠인데 무조건 안 맞죠.
극과 극이에요. 예, 엄마하고 안 맞아요. 네, 무조건 안 맞을 겁니다. 아무튼 어머님도 용기가 쓰시면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십니다. 제가 꿈을 한 번씩 꾸면 꿈 해석을 못 하는데 이거 다칠 것도 꿈을 꿨었고요. 그게 맞아요. 해석을 못 했고요. 무당이라니까요. 무당 맞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봐요. 이제 아버님도 떠나고 이제 어머님도 조만간에 어머님도 가시겠죠. 예, 그러면 세상에 누가 남을까요? 혼자요.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 신들은요, 혼자만 남게 만듭니다. 다 끊어놓습니다. 아무도 없게. 그래서 신들만 찾을 수 있게. 신한테 의지하게.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돈도 안 모아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월세로 사는데 거기서는 평생 살수 있는 거라서 그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도 힘들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내가 그것도 달달이 조금씩 적은 돈이라도 남아야 보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이 들어오게 시가 마르고 있는데 예. 그거라도 잘 하셔야죠. 그걸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내 어떤 분이 남자를 보면 큰일 난다 하더라고요. 그 닮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도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데 잘 간수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운세가 죽으라 죽으라 하는 운세에다가 거기에서 또 신이 어떻게 보니까 풍파까지 있다 보니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미쳐버릴 것 아니 같아서. 미치건 어쩌건 간에 죽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그거는 겁니다. 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요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워 있는데 꿈에 하늘에서 뭐가 사람을 푹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옆으로 피했거든요. 저한테 떨어지는 걸. 신좀 섬겨요.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굿좀 하고 살았어야 돼요. 그랬습니다. 군요. 네.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라는 건 평범하게 사는 게 그쵸. 일반이잖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살아봤지만 나는 나대로 결혼 못하고 이렇게 일반 평범하게 못 살았잖아요. 평범하게 못 산다는 건요, 그냥 신의 풍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존중 한 번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쵸. 쉬운 말로 넘들은 굿하고 산다는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게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해서도 제가 갚아야 될 빚도 지금 계속. 근데 이런 식으로요, 더 힘들게 몰아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존중하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년에는, 글쎄요. 내년이 무섭다고 하긴 저도. 내년엔 선생님이 나처럼 그 내년에 신 모실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젊었을 때 신을 모시고 했으면 잘 배우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하죠. 60 바라보는 나이에 그럼요. 신 모셔서 못하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다고요. 그거를 내 얘기를 듣고가 아니라 본인도 느끼시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내년에 강력한 게 뭔가 본인 인생에 있을 거거든요.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불공을 들이시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조상들한테 빌시든 답은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안 되는지. 하든 건 어떻게 빌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필요한 거는 정말 조상한테 빌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군만한 게 없습니다. 얼마가 드는데. 많이 들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제일 돈한푼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무당이니까 네. 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비방이 됐건 처방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조금의 긍정적 여유라도 있으면 정성 좀 들이시라고, 굿좀 해보시라고 하고. 또 아니면은 기도를 이제까지 원래 했던 분이면 이런 기도 좀 해보십시오 이러고 제가 해보겠고. 기도는 절에는 다녀요. 잔신이 우리 동네 근처에 화계사가 있어가지고. 산신에 가서요.
찹쌀 한 3kg 하나 끊어 갖고 가세요. 예. 그리고 뭐 정원수에 거기서 올리면 되니까 한 일주일을요. 예. 첫날만 찹쌀을 올리시고요. 예. 일주일을 같은 시간. 예. 이왕이면은 미시 1시에서 3시 사이 낮에 오후 네. 예. 1시에서 3시 사이. 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 꼭 일주일만 다녀보세요. 예. 그러면서 가서 몸 기도를 안 해도 그 산신께서는 뭐 때문에 온줄 아십니다. 10분간을 울든 1분을 있든 30분을 있든 1시간을 있든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시다가 그리고 오세요. 한 일주일만 하세요. 제가 그 산신각에 가서 기도하면서 취직도 됐었고요. 그냥 도와주시라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라고 네. 그냥 그런 발언만 가주세요. 거기 가셔서. 일주일요? 분명히 뭔가 꿈에 알려주실 거고 몸 방법을 알려주실 근데 겁니다. 꿈 해석을 못해요, 제가. 나중에 꿈꾸면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안 맞지만 자주 찾아뵈세요. 어머니도 시간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꿈에 엄마가 앞서고니 아버지가 저흰 옷을 입으면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걸어가시더니 엄마가 앞서고니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앞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어머니도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자주 찾아뵈세요. 그렇게 산신각을 자주 그거 일주일 하고 나서 또 네네. 계속 자주 가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간은 다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니고 네예. 그러면서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자주 가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뭐에 하나 고치면 눈이 확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본인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신에서 그래서 그러시는 거지. 누구도 못 말리거든요. 네. 그게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그게 부분이에요. 내년입니다. 근데요. 무당이 어때서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들어요. 무당으로 살으셨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사셔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일주일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뭐 무당이 될 확률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한번 기도 발언 많이 드려 보십시오. 계속 자주 네. 제가 뭔가 새벽에 자주 기도를 갔는데 뭔가 붙어오고 막 아, 그런 그런 게거 있나요? 아니에요. 낮에는 괜찮아요. 활자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활자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네.